피곤한 휴식도 마찬가지. 휴게소에 잠시 들르기로 했는데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시선은. 보통 이제 전차를 타면 젊은 층, 특히 20대가 타는데 할머니가 타는 거 처음 보거든요. 아, 그래요?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관계. 저희 아버지도 한 개 사드려야 되겠는데요?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. 자동차 때문에 어딜 가나 이들 부부는 인기 스타 못지않다고. 어디 가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쳐다봐요. 최고락하고 막 최고락하고 경애하고 이런 데니까. 우리 할머니가 주목을 받으니까 마음은 흑자같이 좋지. 좋은데 아. 부끄러울 때가 많아.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뒤 가던 길을 마저 달려 도착한 이곳. 집까지 가져오신 건가요? 우리 집이에요. 여기가 댁이에요? 아, 여기가 댁이세요? 예, 우리 집이에요. 야, 집은 요거. 어? 어디요? 아, 주차장 비닐 하우스요? 비닐하우스 야 집이야. 아, 이 스포츠카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보기엔 그래 보여도 비바람도 잘 막아준다고. 여기 여보 문제 좀 닦으면 안 될까? 여보 이거 더러워요. 이거 좀 환불해야 되겠다. 직접 안 닦으시고 다 아버님이. 원래 레이서들은 정비를 닦는 걸 할아버지한테 시켰어요. 운전은 내가 하기로 하고 차 관리는 우리 영감님이 하기로 하고. 최고인데요? 그래 공손하잖아. 차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? 관리는 내가 해야. 아니 왜 운전하시지 지금 차라리? 아 운전을 못하니까. 어? 네? 운전을 못하니까. 아이고. 아버님께 운전을 못한다고요? 면허가 없는 죄로다가 반들반들 세차는 네. 할아버지의 뭐. 여보 뒤에 좀 닦으세요. 닦는 김에 닦으세요. 내 탈 때가 막 이래야 감독이세요. 수고해요. 나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해놔놓고 내려올게요. 알았죠? 수고해요. 깨끗이 닦아주세요. 이야. 차와 잠시 떨어져 어디 계시나 했더니 영락 없는 시골 할매 모습으로 반일 중이신데. 근데 아가 스포츠카 타시던 그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. 주위의 사람들이 나보고 다 그래요. 그때하고 지금 막 판이하게 다르다고. 스피드는 스피드고 생업인 농사일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. 깨끗하게 세차를 끝내고 온 할아버지를 위해 핸들 대신 주방 도구를 잡은 할머니. 와, 관리도 잘하시네요. 영락 없는 주부성시다. 내가 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남이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처럼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천만에요. 집에 가면 내가 다 합니다. 50년 내공의 주부답게 시골 밥상이 금세 완성되고 건강식이네요.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할아버지. 할머니 요리 잘하세요? 잘하죠. 내 입에 맞, 내 입에 맞는 거. 된장 내가 담은 거, 고추장 내가 담은 거, 파 아까 보다시피 밥에서 뽑은 거, 민들레 우리 밭들 거, 더덕 우리 밭들 거, 버섯 우리 뒤에 산에 거. 그래서 뭐 마트에 가면은. 돈 안 쓰려고 뺑뺑이를 치니께 내가 그것도 고맙고. 평생을 절약밖에 모르던 할머니가 언제부터 스피드카를 즐기게 된 걸까? 남편하고 떨어져 산 지가 36년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런 스트레스는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. 16세 첫사랑으로 만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지만 첫사랑이에요. 외항선언인 직업 때문에 36년을 떨어져 지냈던 부부.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노점 장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. 관절이 내게 아니에요. 잇몸이야. 잇몸관절에서. 그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. 젊었을 때 고생하셔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. 고생 엄청스럽게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찍 운전을 배웠어요. 마음 놓고 한번 밟아보면은
머릿속에 잡념 뭐 언짢은 게 다 확 날아가 버리거든. 할머니에게 운전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낙이었다. 마음 한구석엔 미안.